아, 여러분들이 아주 관심이 많은 뭐할 거야? 주제 손으로 합시다. 오우. 자, 우리 그걸로 가야죠. 뭐 화천대유? 아니, 화천대유를 마지막에 합시다. 그래? 뭐야? 뭐? 고발 사주, 의혹 지금 진행 경과 이런 걸 쭉 좀 정리해 고발 드리려고 하는데 사주. 이게 이제 지금 뭐 김준 기자 모셨으니까 큰 축으로 놓고 두 개잖아요. 손준성 검사가 김웅원을 통해서 조성은에게 소위 말해서 고발장을 넘겼는지, 그리고 여기에 혹여 만약 이게 다 사실이라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개입을 해서 요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인지 허위인지 지금 뭐 분분합니다만, 조성은 씨와 또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이 등장을 하는, 이거 제보 사주 아니냐 하는 이두 가지 큰 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조성은 씨가 지금 약간 신뢰를 좀 많이 잃는 것 같긴 해요. 많이 잃었죠. 많이 잃었던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성은 씨 그때 한 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고, 그런 다음에 한 시간 동안 차를 마셨어요. 끝나고, 인터뷰 끝나고 차를 마셔서 한두 시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성은 씨한테 언론에 좀 그만 나와라. 그날, 그러니까 김현정의 뉴스쇼에 그날 출연을 하고, 그때 남아서 유튜브로 한 시간을 했는데, 제가 그때 들어가서 이제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리고 차를 마시면서 한 시간 얘기를 하면서, 언론에 그만 나와라, 이제. 그리고 본인의 입장이 있으면은 페이스북에 써라, 그냥. 페이스북.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 하다가 약간 이제 해외 나가겠다고 지금 오늘 그러니까 했잖아요. 해외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성은 씨의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좀뭐좀 거칠게 얘기하면 약간 관종기가 있고요. 네, 맞아요. 자기 과시욕이 매우 강한 분이더라고요. 내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러니까 이 언론에 안 나오면은 참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나가가지고 다, 근데 텔레비전에 내가 나갈 나갔습니다. 때마다 정돈되지 않은 단어로 막 얘기를 하고, 본인도 기억이 뒤죽박죽. 이게 사실은 이런 인터뷰를 하려면은 되게 전략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어디까지 얘기를 할지, 어디는 부인을 할지, 어디는 그렇지. NCND를 할지, 이런 거를 짜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막 던지는 그냥 거야. 막 나오는 대로 막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본인은 정교하게 했다라고 하지만 매우 어수선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러니까 제 의견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두 개는 분리해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성은하고 박지원 건하고 하나. 이거하고 이거는. 이거 이를테면은 제보 사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를테면 다 조작된 거냐. 그거는 별개 그렇죠, 문제니까. 그렇죠. 약간 이거랑 그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두 개를 나눠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박지원 건을 보면은 두 사람이, 그러니까 박지원이 이거를 다 컨트롤했느냐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박지원이 인지를 했느냐의 문제와 이거를 다 기획을 컨트롤 해가지고 했느냐. 컨트롤했느냐는 조금 다른데, 인지는 제 느낌으로는 한 7월쯤에 한것 같아요. 7월쯤에. 박지원 원장도. 박지원 원장이 한 7월쯤에. 왜냐하면은 7월 21일에 뉴스버스에 그 텔레그램 캡처를 해서 넘겼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전혁수는 원래 조성은이랑 알던 사이라서 그 전에도 자주 만났는데, 윤석열, 그러니까 요 고발 사주 얘기가 나온 거는 6월 말이에요. 둘이 만나서, 야, 이런 것도 있어. 그래가지고 알게 된게 6월 말. 근데 조성은이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줘야 될지 하다가 말아야 될지. 텔레그램 캡처를 해가지고 증거를 준게 7월 21일이에요. 7월 21일. 그때 근데 전체를 다준게 아니라 17장인가 아마 찍어서 줬어요. 전체 17장을 찍어주고, 그리고 8월 11일 날에 만나잖아. 국정원장을 만나요. 그렇지. 근데 8월 11일하고 12일 날에 나머지 11장을 찍어서 그날 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8월 11일 날 만났지만 사실은 그 전에 전화 통화를 박지원하고 한 거예요. 박지원하고 해서 상의를 했어. 상의를 하고 이제 조성은 부인은 하지만, 8월 11일 날 이제 우리 국정원장님한테 제대로 보여주면서 이거를 요런 거니까 요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해서 역사적인 순간 페북에다 쓰고 가가지고 이제 그렇지, 그렇지. 상의를 한 거야. 그러니까 박지원은 당연히 이제 이 내용을 아니까 이게 도청 안 되는, 이제 소위 말하는 국정원 안가 같은, 이제 거기 38층에 가서 이제 밥 먹고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알았어. 그리고 8월 30일인가에 한번또더 만났잖아. 만났어. 그거 안더 만났다 만났어. 그랬다가 또.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인정을 했죠. 그거는 중앙일보가 단독을 해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9월 2일 날 보도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이 뉴스버스의 이진동 기자 측하고 이제 갈등이 있어요. 이진동 기자는 아시겠지만은 조선일보에서 해고돼가지고 그렇지. 아주 원한이 안 좋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렇지. 이거 자체가 뭐 팩트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엿먹여야 되겠다라는 거고, 조선일보가 믿는 윤석열을 좀 엿먹여야 되겠다라는 게 매우 강했어. 내가 보기엔 매우, 이건 추정입니다만 매우 강했어요, 이거는.
그리고 조성은은 윤석열을 원래 싫어했어요. 옛날에 페북에다가 계속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의기투합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조작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있었던 거고 어쨌든 8월 30일쯤에 만나가지고 결정이 된 거야 사실상 이제 9월 2일에 성급하게 얘기 내보냈다고 뉴스버스가 자기 의사를 무시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상 막을 수 없는 걸 알고 여기에서 이제 곧 나갑니다. 그러니까 조성은이가 처음에 사고라고 얘기했던 게 나갈 일정을 거기 보면 그 본인 SNS에 말씀했잖아요. 아니 처음에 제보라는 표현 안 쓰고 사고라 그랬거든. 야, 나는 이해가 안 가는 사고로 어떻게 이게 기사님, 이게 넘어가냐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봐요. 기사님 봐. 나는 사고라는 거 정말 그 말장난 생각하는 게 조성은 씨 알지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고 알 일도 없지만 봐요. 내가 기사님 보고 제보를 했어. 백성문이요. 나쁜 짓 하는 거 내가 봤어요. 기사 못 쓰잖아요. 내 사진 있는데. 내 친구니까 사진을 못 주겠는데? 기사 써요? 못 쓰지. 제보만 가지고. 그럼 내가 사진을 줬어. 그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백성문 착각 사진 가고 녹취까지 다 넘겼는데 나는 보도되길 원하지 않았어요가 말이 되냐고. 그렇잖아. 그냥 말만 던졌는데 전혀 써버리면 사고지만. 내 추정은 그거예요. 네. 가장 윤석열이 아플 때 이거를 터트리기를 원했었던 거야. 근데 너무 빨랐어. 이 조성은이 판단하기에는 너무 그게 빨랐어. 사고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조성은이 그러니까 완전 시점이. 그러니까 완전 근데, 말장난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SNS에서 그런. 말을 하면서 나도 제보를 사고를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결국 그 사고라는 걸 본인이 이제 얘기한 게 자기하고 원장님하고 한 날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SNS에서 얘기했다가 거기서 이제 화들짝 앵커가 놀래가지고 박지원 원장은 몰랐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간 건데 그건 뭐 사실상 박지원 원장도 좀 알고 있었다는 걸 사실상 싫던 거나 그러니까 의견 중에 한 게 마찬가지인 정황 증거가 이 정도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몰라 한 저는 90% 확률로 알았다고 봅니다. 박지원 원장하고 상의했다 이거는. 난 한 그래도 잡혀가면 안 되는 국정원 잡혀가기 싫어가지고 난 70% 80% 저는 고수 잡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면 좋아. 뭐 고수 잡하는 90%라 그랬는데 안 잡혀가고 정통 보수는 80%라 그랬으니까 잡혀가는지 봅시다 우리. 그래요. 아 디켄님, 아유 김태현 변호사 지난 재보궐 때 안캠인 거 안 밝히고 라디오에서 공주전화했으나 간대니까 지금 여기를 자꾸 윤캠아수다라 그래. 윤캠아수다. 아 윤캠이에요 여기? 아니 김태현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윤캠아수다래 자꾸. 별이 쏟아 그렇게 분석할 잘하는 사람이 안캠프에 베팅했나요? 할 말이 없죠. 난 베팅한 게 아니야. 근데 주영진님 나는 베팅한 게 아니라고. 한 번, 세 번 윤캠프 하면서 젊고 스마트한 코칭 해주세요. 준스토는 좀 속을 모르겠습니다. 아 저는 뭐 저희는 캠프까지는 안 가고 저희 아 그리고 또 후우님 조성 씨가 조만간 미국으로 TT한다는 기사가 많은데 법무부에서 출국 금지 안 시키나요? 아직 뭐 피의자가 아닌데 어떻게 출국 금지 시키냐? 범죄 혐의가 있는 건 아니니까 뭔가 이상하다라고 이제 의혹 제기는 많이 있는 상황인데. 나는 근데 로스로동의 즐거운 말 유승민한테 홍준표 석고 그거 딱 태현이 형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저런 얘기했나? 현스 이제 중립방송하고 윤캠 왔수다 하시는 거 맞죠?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고 그러셨어요. 아까 저기 그 김태현 변호사가 윤이 제일 잘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또 저러시나 보다. 아니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말하는 거에 따라서 갑자기 윤캠 왔수다 됐다가 유승민 왔수다가 됐다가 네. 막 와. 난리도 아니에요. 저도 오늘은 좌빨 방송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또 골수 좌파였다가 뭐 강경 보수 됐다가 저도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박지원 원장 인지설은 우리 골수 좌파 김주일 기자가 다 얘기했으니까 버틸 게 없네. 이거는 근데, 인지가 못 됐을 수 없는데 저는 조작은 아니다. 왜냐하면 조작을 그러니까 주도해가지고 박지원이 먼저 인지를 해서 야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때쯤 하고 이거는 아니고 알고 그냥, 듣고 코치 정도는 해줬겠지. 코치 정도는 해줘. 이렇게 요 정도지. 근데 하여튼 그런 거지. 생각을 해보 상식적으로 하나만 더 보태면 조성우 씨 말에 따르면 기가 막히더만 국정원 안 가해. 국가안보에 도움이 돼. 이 여자가 뭐 정보를 가지고 있어. 유력 정치인이야. 아무것도 아닌 여자랑 몇 명 불러가지고 밥 먹으면서 야 내가 말이야 보니까 내가 해보려면 이혼할 정치인들 여럿 있다. 이런 얘기 했다는 것도 난 기가 막힌데 그걸 듣고 페북에 쓰는 애는 또 뭐냐. 그러니까 기가 막히지 않게 자기 과시욕이 뭐 약간 관종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뭐 마세라티랑 뭐 차고 다 그렇지 뭐. 거잖아. 근데 조성은 입장에서 이 자기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이 정치 이벤트를 얘기를 안 하겠어? 아 그렇지. 무슨 얘기하겠어? 대선판을 완전 뒤흔들어 놓은 이벤트인데. 그럼 그냥 얘기 안 했을 리가 없지 이거는. 100%. 이제 알고는 있었다. 근데 이제 지금 김주일 기자 얘기는 근데 이제 이 지금 이제 논란이 자꾸 되는 건 지금 이제 아까 손준성 검사로부터 김웅원 그다음에 이렇게 넘어오는 이 과정에 이 텔레그램 캡처본이
뭐 조작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 근데, 그거를 제 이제 그동안의 팩트와 제 이제 뭐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자 이제 이쪽을 얘기를 나누면 네 명이 나와요. 자 조성은, 김웅, 그렇지. 그 손준성 그리고 윤석열. 자 윤석열 손준성 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관계가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의혹만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윤석열 게이트다라고 부르는 거는 그냥 정치적 정치 수사다. 완전 정치 공세다. 아니 근데 저기 이거, 그걸 공수처에서 피의자로 입건한 게 그건 너무 잘못된 거 같아요. 공수처가 잘못했고 윤석열 후보 잘했지. 후보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를. 저 잘했지. 네. 도와준 거. 나 너무 좋아, 공수처. 아, 김기록 최고야. 그러니까 계속해. 그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네. 공수처가 그러면은 정권의 의도를 뭐 우중을 반영해서 한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수처 독자적으로 움직여요. 공수처 독자. 왜냐하면 공수처가 지금 온갖 군데서 욕을 다 처먹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뭐 그치.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 이런 좀 과욕이 있었어요. 내가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뭐가 교감이 있어서 움직인 건 아니고 공수처 독자적으로 움직인 건데 어쨌든 이제 이 단은 얘기가 안 되고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나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렇지, 봐야 되는 그렇지. 거고. 자. 김웅이 조성은한테 넘긴 것에 대해서는 김웅은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했고 조성은은 그거를 대화방을 캡처 아니 그러니까 대화방을 다 삭제를 하고 제출을 했어요. 그렇죠. 그 방폭도 나중에 그러니까 예. 캡처한 다음에 폭파 방폭하고 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걸 왜 없어요? 사진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조성은도 오해를 받거나 나중에 피의자가 될 만한 사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웠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그러니까 여기에 이를테면 그 이후에 나오잖아요. 구두로 보고했다고 당에 당 법률지원단에 구두로 보고했다라고 하니까 처음에 안 했다고 했잖아. 안 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그 부분이 있으니까 알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전달한 거는 99%다. 내가 보기에는. 이거 뭐 아닐 이유가 누가 전달한 김웅이 조성은한테 전달한 거는 뭐 이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99% 지금 캡처만 남아 있지만은 99%라. 그리고 그 손준성이 그 손준성인가는 확인이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텔레그램 그상으로 번호가 떴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조성은은 번호가 없었어요. 손준성 번호가. 그러니까 그 손준성 보냄에서 손준성을 누르면은 정보가 안 떠. 근데 그렇지. 내가 그거를 전혁수한테 보냈거든요. 전혁수가 누르면 전혁수는 손준성 번호가 있기 때문에 손준성을 누르면은 010 땡땡땡땡땡땡땡 뜬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 차례 확인을 했고 공수처에서도 그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손준성이 어쨌든 텔레그램의 특성상 맨 처음 보낸 사람이 무조건 그 남게 돼 있어요. 보냄으로 뜨였기 때문에 손준성이 바로 김웅한테 간 건지 아니면 손준성이 누구누구누구를 거쳐서 김웅한테 간 건지는 몰라 아직은. 근데 손준성이 처음에 보낸 건 맞아.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거죠. 손준성이 그냥 이거를 다른 검사한테 보냈는데 그 검사가 또 보내 김웅한테 보낸 걸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사 그러니까 최초 보낸 사람이 손준성이다라는 거지. 네, 뭐. 네. 그 김웅한테 바로 보냈는지 아닌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건 아직 안 나온 거예요. 돌다 얘긴데. 돌다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네. 아 더 아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검찰에서나 지금 공수처에서도 보고 있는 게. 도대체 이 중간에 누가 더 있느냐, 누가 더 있느냐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의 이제 그거 이제 포렌식 하려고 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보냈는지 아니면은 중간에 검사들이 더 껴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그러면 이게 이제 개입을 했거나 했다라는 게 밝혀질 가능성은 저는 5% 이하로 봅니다. 저는 0%라고 봐요. 네, 그거는. 5% 이하. 왜냐하면은 그거를 이런 거를 문서로 누가 남기니까 만약에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러니까 제 의견은 네. 네. 저 비슷해요. 저는 그 방폭파를 신분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조성은이가 방폭파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말도 안 되죠. 야, 신분이 드러내기 위해서 방폭파하면 나를 찍어서 휴대전화 가져간 다음 얘기인데 그럼 이미 신분이 드러났는데 뭘 방을 폭파를 어쩌고저쩌고 그건 아니고 그냥 뭔가 자기도 숨기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랬을 거고 그러니까 삭제를 하지 유리한 것만 캡처해서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방을 폭파시키면 자기한테 불리한 거 없어지니까 근데 이런 거죠. 너 저기 손준성하고 윤 총장의 지시 관계 이제 법적으로도 밝혀지지가 않겠지만 우리 상황 그냥 이런 거는 사실관계 명백하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뇌피셜하고 출연하기 위해서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 관계를 봐야 되는데 내가 방송할 때 하나 실수한 게 있어. 근데 그때 저기 뭐 경진이 형이 손준성이랑 윤 총장이랑 그렇게 측근 관계 아니다 내서 에이 형 그런 건 그 측근으로 인정하고 가야지 그렇게 그러는데 얘기했었어. 내가 그걸 잘못 얘기했어. 내가 또 취재를 끝났지. 취재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손준성에 대해서 윤 총장의 측근이라고 얘기했던 건 언제냐면 왜 그런 게 들어가 있냐면 총장 징계 구명 그게 2020년 말이잖아요.
2020년 말에 작년 말에 그때 막 손준성이 2년차 된 거지 대검에서 그때 아 1년 된 거지 그때 이제 손준성이 뭐 판사 사찰 문건에 이제 막 그렇지 그렇지 사찰 의혹 그때 한번 그런 털렸잖아 어 그거 할 때 이제 손준성 털리고 그때 뭐 손준성이 이제 강하게 뭐 총장 쉴드 치고 이래서 그런 건데 참모로 오는 순간 총장에서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총장이 그렇게 징계공에서 흔들리니 총장에서 일을 한 거지 그때 시점에서는 처음에 총장의 적이라고 우리가 총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총장 턱 밑에 붙여놨다는 조남관도 나중에 총장품 들었거든. 그렇지. 어? 그런 것처럼 그때 2010년 하반기 2020년 하반기에는 그게 맞아. 근데 작년에 저 문건이 나왔던 2020년 초에는 그렇지. 손준성이 거기 처음 왔을 때거든. 그렇지. 그것도 원래 김유철을 윤 총장이 유임시켜 주세요. 근데 추미애가 싫은데 이러고 이제 거기다 손준성을 안 친 거란 말이야. 그러니 당시만 해도 손준성이 뭐 추미애 사람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윤 총장 입장에서는 손준성이라는 사람한테 정말 은밀한 게 있어도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 쟤 좀 볼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예를 들어서 은밀한 이런 문제들 이거를 시키고 싶었다 하더라도 시킬 수가 없는 그렇지. 상황이라는 게 하나 있고 기본적으로 손준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좀 보니까 사람은 정말 좋다 너마. 다 친하대. 하다못해 최강욱이랑도 친하대. 아, 그러니까 아니, 최강욱이 자기랑 친한데 되게 그게, 뭐 그렇다고 그랬잖아. 그러고 이런 거 있어. 이런 게 있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잘 아는 윤석열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라인은 특수 라인이야. 특수 수사 라인. 그렇지. 손준성은 기획 검사야. 기획 검사하고 수사 검사는 서로 이제 연수원 선후배 동기고 뭐 법대 선후배 보니까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아주 끈끈한 그건 없는 거지. 그걸 왜 그러냐면 특수 수사 라인은 예를 들어 조국 사건 뭐 적폐 수사 이 정말 엄청난 압력 있고 힘든 수사를 몇 달 밤을 새면서 같이 하면서 이게 끈끈함이 생기는데 기획경사랑은 엮일 일 없거든. 그렇지. 좋은 일에 나쁜 일이든 그러니 그냥 아 뭐 백범 왔어 뭐 그래 뭐 이 정도지 정말 이 리스크한 일들을 같이 도모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체가 말한 것처럼 작년에 이 고발장에 나왔 4월 3일 8일 그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손준성 검사가 그 당시 윤 총장하고 이렇게 뭐 이런 것까지 막 서로 지시하면서 할 정도의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거. 일단 만약에 손준성 검사 했다는 전제하에 그렇지 말했던 것처럼 인사한 지 얼마 안 됐을 테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한 판사 소위 판사 사찰 문건이라고 하는 건 나중 얘기라고. 한참 나중인 거고. 그러니까 와서 이제 일을 하고 총장이란 사람이 외풍에 시달리고 징계 구명이 됐으니 총장의 참모 조직은 총장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 건 맞거든. 그때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리고 그때는 뭐 이성윤이나 몇 명 빼고 다 총장 편쓸 텐데 뭐 그렇지. 조남관 차장까지. 근데 이제 저는 다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하나는 이제 윤석열 그러니까 총장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지시를 한 거 하고 윤석열 총장이 인지를 한 거는 두 개는 다르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시는 한마디로 야 이거 좀 해서 그 저 처리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손준성이 가서 한 거고 야당에 보내봐 뭐 이런 인지는 거. 손준성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를 윤 총장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알고 있었느냐는데 저는 지시의 가능성은 30%에서 한 20% 이하 그러니까 좀 낮은 매우 낮게 보고 있고 인지의 가능성은 사실은 저는 50%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네, 50% 인지요? 인지. 언제? 그 시점에? 그러니까 뭐 그 시점에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었던 그 시점에 알았을 가능성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밝혀질 가능성 거의 없다. 그런데 왜 인재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는 그냥 뭐 첫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 왜 손준성이 그러면은 김건희를 넣어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 하고 있었냐라는 거지. 그게 이제 첫 번째 맞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추미애가 얼마 전에 그 징계 받은 거 그거 밝혀가지고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고발에 고소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그 시점에 4개월 동안 한동훈 검사장하고 김건희 씨하고 330몇 회의 카톡이 있었고 4개월 동안 9차례에 그 앞뒤로 그 딱 그 기간에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거를 했느냐?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지시를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도대체 왜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랑 한동훈 검사장 뭐 카톡을 천 개를 하든 만 개를 하든 그거는 전혀 당연히 이제 지시관계니까 그러는데 한동훈 검사장하고 김건희 씨하고 도대체 왜 그걸 하고 있냐라는 거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손준성이 그런 걸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고 김건희 씨를 통해서 윤 총장이 당시에 인지를 했을 가능성이 있으면 그냥 예, 묵인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 예, 예. 그때 이제 그 이건데 한동훈 그러니까 검사장이
김건희 씨를 통해 가지고 얘기했다 뭐 그런 추론이잖아요. 통화한다고. 근데 사실은 카톡 200개 300개는 별게 아니야. 왜냐면 너 나 오늘 카톡 한 몇 개 했냐? 뭐 대화 한 번에도. 뭐. 대화 한 번에 10개 20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카톡이 오늘 백이랑 한 번에 이게 아니라 백 뭐해? 밥 먹어. 뭐 먹어? 김치찌개. 요거 4개거든. 그러니까 500개는 600개는 별거는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김건희 씨하고 저기 이거 아마 한동훈 검사장은 입장 발표했을 거는 알고 있는데 나는 그러니까 윤 총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은 지시 관계고 보고할 테니까 전화를 할 수 있잖아요. 총장이 연락이 안 돼. 그러면 김건희 씨한테 전화해서 총장 바꿔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 관계를 통한 통한 거지. 이게 무슨 아니 김건희 씨하고 한동훈 검사장 부산이랑 저 친천에 짜져 있는 사람이 뭘 의논할 게 있어. 그래서 이거는 김건희 씨와 한동훈 검사장 어떤 이슈가 있어서 통화했다 이건 아니고 총장이 이제 통화가 안 될 때 한동훈 검사장이 김건희 씨를 통해 가지고 나도 만약 너한테 연락 안 되면 바꿔줘 빽 바꿔줘 이럴 수 있는 거잖아 이 형태이기 때문에 근데 나는 전화 통화 안 된다고 검찰총장 부인한테 전화해서 하는 거는 아니, 저는 볼 수 있는 거지 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아마 그렇게 입장도 나왔을 거예요. 다른데도 뭐 장관한테 통화가 안 되면 장관 부인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하나요? 저는 그거는 조금 저에는 아닌 저는 아니라고 본데 뭐 충분히 이거는 그렇죠. 어차피 다 추론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손준호 검사 고발장 선제 고발장 작성자도 지금 아직 안 나온 상황이고 안 나왔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 실명하고 이런 거 들어간 판결문까지 첨부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보자 그걸, X의 판결문 그거를 자 그러면 이제 손준성이 이거를 킥스 시스템에 들어가가지고 판결문을 열람해서 다운받아서 이렇게 했겠지 하고 했는데 그것도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손준성은 열람도 안 했더라고. 아 열람이 진짜 진짜 아니, 그리고 법 대검에서 아니 그러니까 어쨌건 그러니까 킥스에 안 나온 걸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다른 그리고, 사람이 뽑아서 내가 보기엔 읽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손준성이. 근데 그것도 이제 일단은 열람 말고 이제 그걸 뽑았다라는 것도 지금 기록은 현재까지 그 기사상으로 나오진 않은 것 그렇죠, 같고. 예. 그 사무실에서는 안 나왔어요. 사무실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일각에서는 이걸 조작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러면은 그 본인의 실명이 들어간 판결문을 입수하는 사람은 검찰이 글로 통해서 킥스 통해서 받는 거 아니면 당사자인데 그러니까 이게 또 결국 여권에서 이게 뭐 이걸 조작해서 만든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말은 그 조작서를 제가 지금 뭐 맞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일단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 지금 손준성이 뭐 누굴 위해서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맞아요. 손준성이 아유. 뭘 했는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여기서 더 위로 현재까지 뭐 윤석열 후보 그 당시 총장까지 올라가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인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있다고 보는 거를 그냥 제 의견을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손준성이라는 게 그게 나온 거는 그 파일을 보낸 거는 확인이 된 상태니까 도대체 그럼 왜 누구한테 보냈느냐는 이거를 부인할 수는 없는 거지. 그거를 조작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그 가능성은 낮은 것 같아. 뭐가 가긴 간 것 같아. 근데 손준성 썼냐 안 썼냐는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니까. 어쨌든 내가 지금 원하는 거는 빨리 저 공수처가 윤 총장 영장 쳐야지. 뭐 되게 잘못해서 구속 조사한다고 지금 뭐 조사하고 영장 쳐야지. 아 그런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도우라고. 아 영장 쳐야지 잘못했으면 다 가야지. 용케 맞았다 맞구만. 아 얘 때문에 그래. 자 우리 김선님이 아 잠깐 이거 김선님은 계속 뭘 문자를 많이 보내셔가지고 준일님 항상 중심 잘 잡아주시길 부탁합니다. 백변들 다정함 응원합니다. 그 밑에는 테디 늘 응원합니다. 어, 내일 들어오세요 커피 쿠폰. 김우정님 두 분은 윤캠에서 파견한 블랙 요원인가요? 근데 윤석열 대장은 무슨 낯짝으로 박정희 참배라도 오늘 여기 가서도 좀 막 있었더라고요. 뭐 난리났죠. 네, 박주성님 우파 때려잡아 좌파만 잘 사지 말고 좌파 때려잡아 우파만 잘 사지 말고 누가 되더라도 좋은 미래가 있기를. 진짜 좋은 말씀이신 거예요. 예. 내가 보니까 윤 총장이 내년은 모르겠어 내가. 현재까지는 사주가 제일 좋아. 진짜 농담 아니 왜냐면 오 이제 사주까지 나왔어 아니 왜냐면 위로 제가 아니 위기로 무너질 뻔했는데 그게 얻어 걸린 걸로 그러니까 내가 뭐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있는데 주변에서 똥벌 차고 얻어 걸려서 상대적으로 올라가면 그게 사주가 좋은 거야. 요게 지금 약간 탄압 프레임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죽으라고 공부해서 시험 붙은 게 아니라 나 한 문제도 안 하고 하나 딱 봤는데 그게 나오면 사주 대박이잖아. 그렇지. 지금 이런 거거든. 예를 들어서 조성은이라는 사람이 박지원 그것도 롯데호텔도 내가 알기로는 누군가 제보가 들어간 거거든 그거 그렇지, 그렇지. 취재 과정에 내가 좀 들었는데 제보가 들어간 거야 봤다 롯데호텔에서 그렇지. 조성은이랑 어? 언제쯤
그리고 조성은 페북을 뒤져보니까 나적 맞잖아. 맞아. 역사적인 순간. 네, 역사적인 순간. 그 관도 좋은데도 갔더만. 이해를 못하겠어. 그런 걸 남긴 어쨌든 어 좋은데 갔으니까 또 남겨보고 싶은 거는 좀 여자야. 하여간 그게 그 똥볼이 없어서 조성은 박지원 컨에게 문제가 안 나왔으면 이거 윤 총장 굉장히 궁지에 몰릴 수 있는. 왜냐면 아시겠지만 정치적으로 던질 게 있으니까. 대선판에서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진실은 뭐 프레임에 프레임에 싸우면 정황으로 밀어붙이는 게 있는 거지. 지금도 윤석열 게이트 박지원 게이트 아무리면 안 나와. 그건 다 안 나와. 다 안 나와. 다 안 나오지. 나와. 근데 박지원 게이트가 없고 제보 사주 의혹이 없었으면 그냥 윤석열 게이트 뭐 저 고발 사주가 나왔을 거 아니야. 굉장히 그치. 밀리는 거라고. 근데 이게 나왔지? 거기다가 공수처가 피의자를 입건해줬네? 야 그때 윤 총장 되고 막 여유 있지 않냐? 아 입건 안 하세요. 그렇지. 이거 이제 피의자 진짜 소환한대요. 야 저 대단하다. 나 그건 너무, 너무 좋다. 야, 야 잘하고 있어 김진욱. 캠프가 들어가신 겁니까? 여기 우케마스다 맞네. 여기 보니까. 근데 나 진짜 웃기는 게 이게 보시면 검찰 수사란 게 기싸움이 있어요. 기싸움. 그러니까 재벌 회장들도 특수부 불려가서 중수부 불려서 특수부 검사하면서 꼬랑지 내리는 게 내가 회사에서 재벌이지 여기 들어오면 나보다 저희가 프로잖아. 그렇지. 검사 프로잖아요. 아무리 내가 전관 변호사 옆에 있어도 프로한테는 안 되는 거라고. 근데 봐. 윤 총장 갔어. 다리 쩍 벌려서 이러고 있어. 쩍벌. 아, 야 뭐. 뭐라고 그럴까 공수처 검사들이. 옛날에 이게 그... 힘의 차이가 너무나. 그때 국정농단 있고 있을 때 우병우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조선일보가 그거 그 엄청 망언내죠. 한 2km 밖에서 찍었는데 우병우 딱 이러고 있고 검사는 이거 그, 딱 그 장면인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아 저 그 조사하는 검사가 아 저 부장님 저 우병우 쏘 왔는데 아 저희가 제어가 안 돼요. 그러면 투입할 사람도 많잖아. 뭐 부장부터 찾아보 하등도 검사장까지 공수처 누구 투입할 건데 수사해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 피의자를 귀로 찍어 누를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물증은 없고 딱 앉아가지고 뭐 자 이름 알잖아 니들 써 준성열 뭐 서초고 뭐 쓰고 직업 무직인가요? 그리고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이게 기싸움에서 윤 총장을 누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수사는 피의자 신문에 되게 웃길 거라고. 나는 그러니까 뭐 이 무슨 이쪽 편 저쪽 편이 아니라 피의자 입건은 난 진짜 좀 이해가 안 돼. 나도 얘기 아니니까 증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손준성이 나는 손준성이 진술을 했나 이 생각을 했다니까 처음에. 난 이해가 돼. 김웅이 참고인인데 김웅이 참고인인데 어떻게 윤석열이 피의자야. 말도 안 되는 우리 공수처가 저 대선 후보를 가리면 되겠습니까? 영장. 아 근데 디폴트님처럼 의견 갖고 계신 분도 많더라고. 2030에서는 윤석열 본선 올라가면 차라리 투표하고 집에 쉬겠다는 사람들 많다.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견 청취, 여론 청취를 위해서 들어가요. 보면은 윤석열 굉장히 싫어하더라고. 그 FM4리아에서는 그러니까. 보면은 준수통과 그 싸웠던 것에 대한 그렇지. 그 기억들이 굉장히 강해서 그래서 우리 여기 준수통과 윤석열 총장 관련된 이슈하면 제 댓글 창에 난리가 나. 전쟁터. 여기서 또 사과부터 한번 더 해야 돼 또? 아 그만해 이제. 나 이제 그 이름 그만 듣고 싶어. 아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갈 길은 뭔데 지금 약간 이 두 개의 정치 프레임이 딱 붙어 있는 상황이라 윤 총장 입장에서 지금 크게 불리한 상황 같지는 않더라고. 불리한 상황 아니지. 거기다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화천대유 나왔잖아. 그렇지.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이 우리 고발 사주 관련 얘기를 하고